반갑습니다. 예, 저는 순수 국내파로 영어의 고수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졸업쯤에 처음 본 토익 시험에서 만점을 받게 돼서 저도 놀랐는데. 와, 만점, 와. 예, 저도 놀랐는데, 이제 저는 그게, 그때는 좀 토익이 쉬웠어요. 아, 그래도요, 요즘 시대보다. 그래도. 토익, 그야말로 토익 초창기라, 네.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여하튼 그때는 이제 그게 대단한 점수인지 모르고, YBM 시사영어사, 그 토익의 주관처죠. 네. 거기다가 그 점수를 뚝 내밀고, 이거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강사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거기서 당연히 되죠. 그러면서 와. 대학교 4학년짜리를 네. 기업체에 보낸 거예요. 야. 특강하라고. 토익 네, 강사. 네. 그래서 토익 강사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보니까 저는 어린데, 네. 대학교 4학년 아직 졸업도 하기 전인데, 그런 막 삼성, 현대그룹 네. 뭐 이런데 부장님들 앞에서 네. 영어를 강의하게 되니까 새로운 세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막 끝나고도 회식 자리에 저를 부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회생활의 어떤 밑바닥도 좀 미리 구경도 해보고 재밌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영어 강사를 하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강사는 업앤 다운이 좀 있거든요. 업다운이 있어요. 그 네. 수입에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죠. 좋을 때 성수기에는 엄청 많이 벌다가 네. 비수기에는 좀 쉬다가 네. 이게 좀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영어 강사는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고 네. 많이 벌 때는 되게 많이 버는데 비수기에는 또 놀고 있고 이런 게 좀 싫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같은 계열의 YBM 시사영어사의 편집국 오, 예. 네. 책을 만드는 곳이죠. 네. 거기에 입사 지원을 해서 바로 합격을 해서 경력을 이제 출판인으로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무려 저는 그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무려 10년이나 네. YBM 시사영어사 편집국 팀장으로 네. 혹은 뭐 차장으로 근무하게 되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안정적이고 되게 좋았는데 저는 지루한 거죠. 네. 삶이 이게 뭔가 변화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영어책 시장에서 일반 자기개발서 출판사로 유명했던 당시에 위즈덤 하우스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옮기게 된 것도 다 제가 스스로 자원한 건 아니고 스카우트 돼서 와. 갔는데 그 계기가 오늘 네. 말씀드릴 그 루틴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책 쓰기 루틴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좋았고 네. 그게 베스트셀이 되니까 그쪽 사장님이 먼저 스카우트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여러 출판사, 자기개발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 그리고 21세기 북스라고 하는 뭐 네. 마법 천자문 이런 것도 내는 곳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내 1, 2, 3, 탑에 해당하는 모든 출판사들을 두루두루 겪은 거죠. 무려 28년 동안 겪었습니다. 네. YBM 시사는 영어의 넘버원이었고 위즈덤 하우스는 자기개발 넘버원 하는 출판사고 21세기 북스는 경제 경영이나 인문학 이런 네. 쪽으로 넘버원 하는 출판사들 이런 데서 다 기획실장, 편집국장 뭐 이런 식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출판계의 동향이나 이 업계의 동향 그리고 나중에는 욕심이 생겨서 제 스스로가 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네. 욕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쓰게 됐고 그 결과가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저에게 책을 어떻게 쓰면 저자님처럼 많이 팔 수 있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게 트렌드인 줄 몰랐어요. 네. 책 쓰기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의뢰를 받고 처음에는 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의뢰를 하셨어요. 네. 자기가 직접 뭐 연대 의대까지 나오시고 되게 유명한 스펙을 갖고 계신데도 네. 본인이 직접 출판사에 투고를 해보면 안 되더라 이게. 다 거절당하고 하겠다고 나서는 두 곳이 있었는데 네. 되게 네임밸류 떨어지고 마케팅 일도 없어 보이고 네. 디자인은 발로 한 것 같고 네. 너무 실망스러워서 자기가 원하는 바와 갭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인도해달라. 코칭과 함께 제대로 된 베스트셀러의 각을 만들고 좋은 출판사에 계약까지 시켜줄 수 있냐. 네. 이게 첫 의뢰였어요. 와. 네, 그래서 제가 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책 쓰기 코칭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실제 좋은 출판사에 계약이 되고
어디 해외, 대만에 수출까지 됐거든요, 이야, 책이. 네. 그래서 결과물이 좋으니까 나머지 분들이 막 지켜보고 있다가 저도 그쵸, 이렇게 그쵸.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을 개인 코칭을 하게 돼서 책쓰기 코칭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출판사 대표이기도 하고 책쓰기 코칭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와. 네. 아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출판인으로 이제 일을 하시다가 네. 출판사를 차리셨잖아요. 어떠세요? 약간 피부적으로 느끼는 업계의 뭔가 분위기라는 게 있나요 혹시? 출판계는 오래된 산업이잖아요. 네. 옛날에 구텐베르크부터 시작된 게 이제 인쇄업이잖아요. 구텐베르크. 네.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네. 이렇게 직판 인쇄술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인쇄업이 대중화됐는데 네. 오래된 산업의 특징은 그 마진율이 되게 낮아요. 왜냐하면 그 마진을 최적화 시키다 보니까 유통은 유통대로 있고 마진은 이제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네.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출판사 마진율도 많아봐야 8% 네. 뭐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다 아는 뭐 교보문고나 S24나 이렇게 알려진 큰 서점들도 이익률이 뭐 3% 5%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마른 수건이고 박리담의 시장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현저히 낮은데 거기서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면 당연히 이익률이 낮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나름 저는 오랜 출판 경험으로 그 해법을 찾았습니다. 주로 이제 B2B를 공략하거나 와. 기업체에 교재로 납품하거나 미리 네. 선주문을 받아놓고 아. 예를 들어 5,000불씩 네. 가져가겠다라고 네. 약조를 하면 책을 만들고 납품하고 하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 해법들을 찾았기 때문에 출판사를 직접 차려도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지금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요를 확보해놓고 네, 책을 찍으시는군요. 예. 그 이제 이번 책 같은 경우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루틴이라는 책이잖아요. 네. 왜 자기 출판 안에 다른 출판사의 책을 내신 거예요? 허를 찔렀다. 네. 네. 맞습니다. 이 아주 허를 찌른 질문이신데 네.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출판사마다 특징이 있어요. 강점이 있고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저는 자기개발 분야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B2B 시장 이건 주로 이제 기업 경영, 네. 기업체, 예, 경제 경영서 뭐 이런 거 많거든요. 아니면 네. 뭐 헬스케어나 약간 묵직한 책들 네. 이런 것들 위주로는 많이 해봤는데 네. 자기개발서는 되게 가벼운 시장이에요. 그쵸. 가볍게 쓰고 빨리 소화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이런 건 또 잘하는 그 출판사가 따로 있습니다. 자기가 전공이 아닌데 굳이 내 브랜드에서 내야겠다는 걸 고집하느라고 망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늘 거래처 그 담당하는 서점 MD들, 네. 머천다이저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안면을 튼 사람들이 다릅니다. 네. 예. 그래서 기존의 그 루트를 확보해 놓은 안정적인 그쪽 전공 출판사를 공략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책을 낸 센시오라는 출판사는 네. 원래 위즈드 마우스의 그 대표까지 했던 마케팅 본부장까지 했고 대표까지 네. 했던 분이 독립한 출판사다 보니까 네. 마케팅력이 되게 세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자기 개발 분야에 굉장히 독보적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마케팅 노하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대표님 지인이고 하니까 내주세요 했더니 굉장히 원래 까다로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네. 나오게 돼서 지금 또 바로 베스트셀러에 다 올렸습니다. 야, 예. 야,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 이번 책이 이제 루틴에 대한 책인데 네. 왜 자기개발서 그 수많은 주제 중에서 루틴에 대한 책을 내시게 된 계기가 네. 있으신가요? 네, 제 자신이 이제 루틴의 실천자이기도 하고 실제 이제 습관과 루틴의 차이를 이때 같이 설명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습관은 이제 누구나 습관을 가지고 있죠. 네. 안 좋은 습관도 습관이니까 네. 손톱을 뭐 초조하면 손톱을 물어 뜯는다든지 네. 다리를 뜬다든지 네. 이런 것도 다 습관이잖아요. 습관은 안 좋은 거 무의식적인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습관은 나쁜 습관이 강화되면 진짜 루저로 전락하는 네. 그런 거라면 루틴은 그거의 정반대 사이드 아주 파지티브 사이드 긍정성을 발휘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에 의해서 만든 습관이 아니고 네. 내가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걸 내 습관화 시켜야겠다라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 몸에다가 버릇처럼 세팅시켜 놓은 네. 그런 거 근데 거기에 플러스 네. 자동화되게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심었지만 무의식적으로 발현이 되게 만든 어떤 자동화된 행동의 세트, 이게 네. 이제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의미죠. 건설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습관. 네. 이래서 이제 루틴인데 네. 실제로 제가 그동안 책 시장을 28년 동안 업계에 있었지만 스스로도 베스트셀러 저자로 네. 나서게 된 게 다 이 루틴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새벽마다 뭐 오래 쓰는 것도 아니고 두 시간만 바짝 네. 글과목처럼 네. 자기 자신을 가두어서 네. 써버릇하는 거기서 이제 18권의 직접 쓴 책과 두 권의 해외 영어 책을 번역해서 총 20권을 냈는데 모두 20권 모두를 다 베스트셀러 올린 그 전적이 있게 된 근본 원인이 제가 그 책 쓰는 루틴이 있는 거예요. 네. 새벽마다. 그렇죠. 예. 아, 그럼 이거는 뭐 항상 이 새벽 시간에 글을 쓰신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어떤 책을 써야겠다 결심하시고 이제 그 시간에 내서 시간 쓰신 건가요? 네, 원래 그 후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시기에만 네. 하는 거죠. 저도 원래는 올빼미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늦게 자는 거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 왜 이렇게 재밌는 것들은 다 밤에 그쵸.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맛있는 것도 밤에 예, 맛있는 것도 봄에 네. 밤에 자꾸 이렇게 네. 식욕이 땡기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야식은 안 한 지 오래됐고 밤 9시 이후에는 엄격하게 야식을 제한하고 물만 먹거나 뭐 음료수만 먹고 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자는 것은 늦게 자꾸 자는데 이 시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써야겠다 네. 이번에 이제 거의 해마다 한 권씩 매번 쓰니까 네. 그때마다 프로젝트 기간을 둬서 그때만큼은 엄격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씁니다. 네. 그 이 루틴을 작가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몸에 익고 좀 익혀야 되잖아요. 네. 며칠이 필요한 거예요? 이 루틴을 내 걸 만드는 게. 루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는 보통 100일이라고 합니다. 이 100일이 참 기억하기 쉬운 게 우리가 단군의 자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호랑이 대 곰이 싸웠죠. 서로 네. 경쟁을 했잖아요. 네. 일종의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네. 누가 오래 견디냐 네. 시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비유인데 네. 그 환단고기 뭐 이런 책을 보면 네. 이제 웅족 그러니까 곰을 굉장히 높이 치는 곰의 가치를 우둔하고 진득함의 가치를 높이 쳤던 웅족과 네. 아주 맹렬하고 용맹하지만 끈기는 없는 불 같은 성향의 호랑이족, 호족이 네. 서로 경쟁을 한 것이다. 그런 이제 비유를 마치 동굴 안에 곰과 호랑이가 들어가서 100일 동안, 네. 여기서 이제 상징성이 100일이죠. 네. 이승환의 천일 동안도 있지만, 네. 천일까지, 천일은 3년이 넘으니까 그쵸. 그건 도저히 불가능,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네. 그런 거지만, 습관이 내 몸에 이제 무의식화 될 정도의 세팅이 될 때는 보통 100일이라고 습관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정도, 즉 석 달 조금 넘는 네. 그 기간 동안 계속 그걸 실천하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도 좀 체험적으로 해보시니까 100일 정도면 습관이 만들어지나요? 저는 그때 네. 좀 절실해가지고 네. 첫 책을 쓸 때 한 달 네. 만에 습관이 정착이 됐습니다. 네, 그게 이유가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 제가 결혼 자금이 필요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네. 그 결혼 자금이 좀 딸렸어요. 제가 그래서 급하게 책 계약금을 땡겨야겠다. 네. 해가지고 먼저 선언을 한 거죠. 네. 저 책 쓸 거고 저 토익 시험 만점 받은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는 시사영사 직원이었어요. 네네. 직원으로서는 책을 잘 못 쓰게 하거니와 쓴 사례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친한 이사님한테 졸라가지고 네. 저 결혼 자금이 필요한데 책 계약금으로 좀 땡겨 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허락을 받았어요. 와. 근데 미리 돈은 땡겨 받았는데 네. 책은 써야 되잖아요. 네. 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 강제성의 힘이 자동적으로 발휘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으면 습관을 정착시키는데 석 달이 걸린다면 네. 나중에 그건 안 건데 네. 그때 당시에는 급박하고 당장 내가 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막 강제로 매일 새벽에 막 일어나서 막 졸리는 부벼가면서 쓴 거죠. 네. 그래서 한 달 만에 무려 300페이지짜리 첫 영문법 책 정확히 말하면 나비효과 영문법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쓰게 됐는데 그게 영어 1등 바로 나오자마자 1등 8주 연속 1등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00일 정도 걸리는데 네. 약간 강제적인 장치들이나 네. 뭐 상황들이 맞물리면은 그렇죠, 그거 좀 땡겨질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자기가 급박하면. 아, 저 책에서 굉장히 그 재미있었던 표현이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의 BTS 루틴이라고 해 가지고 그 유명한 아이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BTS인가? 네, 맞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BTS를 어떻게 하면 좀 따가지고 각각의 의미를 담은 루틴을 제안을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이 BTS 루틴은 뭘 의미하나요? 예. 원래는 이제 제가 이 공조팀을 꾸렸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공조팀을 만들어서 가장 이 루틴을 가지고 있는 저자의 후보들을 골라서 이렇게 일종의 어벤져스 팀처럼 꾸린 겁니다. 네. 뭐 바디 루틴에 강한 사람, 뭐 명상 루틴에 강한 전문가 이렇게 따로 팀을 꾸렸는데 꾸리고 보니 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들 다 루틴 있으니까 우리 함께 연구를 해봅시다 라고 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함께 네. 일종의 스터디 그룹처럼 한 거죠.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어떤 루틴이 신체 루틴만 하는 사람도 없고 네. 뭐 영성을 갖추는 루틴만 하는 사람도 없었고 네. 그렇다고 뭐 자기 역량을 개발하는 루틴으로만 점철된 사람이 별로 없었고 네. 세계적인 유명인들을 포함해서 저희 공저자 자신들도 다 여러 가지 루틴 최소한 세 가지 루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니셜을 정리해 보니까 바디 몸 신체를 가꾸는 루틴 확실히 있었고요. 네. 그게 바로 바디 루틴이고 그 다음에 자기 역량의 다들 전문가들이니까 그걸 이제 역량을 우리가 talent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인공지능 시대인데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 이건 뭐냐라고 쳤을 때 영성이거든요. 영성, 마음 이런 거잖아요. 인공지능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냥 네. 데이터에 산출물을 뿌린지. 그래서 우리가 spirit이라는 거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BST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뒤집으면 BTS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야 그러면 BTS 우리 세계적인 아이돌 네. K-POP 아이돌인 BTS랑 같이 가면 더 좋겠다. BTS 팬들도 많으니까 나중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할 때 뭡니까? 해시태그에 BTS라고 달아놓으면 네. 아, 낚였다 하는 사람도 네. 있겠지만 BTS로 가구를 맞추면 좋겠다 해서 네. 정리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 성공한 사람들은 이 BTS 루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중 하나를 이제 뭔가 확실하게 갖고 네. 있는 건가요? 예. 세 가지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스티브 잡스나 오프라 윈프리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 한 가지만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몸과 마음의 구성체잖아요. 네. 보통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동적인 사이드도 있고 영적인 사이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두 가지 정도의 루틴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BTS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냥 단순히 바디 루틴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무 신체적인 거에 치우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균형감이 없죠. 이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도모할 길이 없는데 보통은 우리가 BTS라고 해서 세 가지가 보통 가장 완벽한 어떤 구조물이거든요. 삼위일체 이런 말도 있고 뭐 삼세판 이런 말도 있고 이 3이라는 숫자는 되게 완전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2는 뭔가 불안하죠. 네. 양쪽만 있으면 네. 네. 뭐 이렇게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것 같은데 3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어떤 도형인데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일상의 네. 습관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물 같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습관 나는 뭐 책 읽는 독서 습관 하나만 있어 이러면은 뭔가가 불안정하거든요. 삶이 뭔가 마음이 늘 불안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명상이나 뭐 이런 걸로 어떤 종합적인 안정감 이걸 이제 따져놓고 공부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공자가 말했던 지독체하고 합치가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적인 인간 가장 완전한 인간상 성인에 가까운 사람은 원래 지덕체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만 뛰어나거나 그러면 재승박덕이라고 해서 재주는 뛰어나는데 덕이 없어서 네.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네. 뭐 이런 결과물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체력이 약하면 골골 하다가 픽 죽어버리면
뭐 재능이 필요가 없잖아요. 요절하는 천재들처럼 네, 네. 그런 식이 됩니다. 근데 되게 재능도 있으면서 자기 건강도 누리고 오래 살면서 그 영광, 부귀 영광을 다 누리는 사람들은 지덕체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이 삼자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BTS입니다. 그 이제 루틴을 짤 때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굉장히 바쁜 사람들 보면은 뭐 스케줄러 같은 거 진짜 뭐 빼곡하게 모두 이제는 차 있잖아요. 네. 루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많으면 많아서 좋은 건지 네. 아니면은 뭐 단순하게 그냥 있는 게 좋은 건지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복잡하면 원래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네. 유튜버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또 거창하면 뭔가를 상황에 맞춰서 유들이 있게 네. 유연성 있게 이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창함을 버리자, 복잡함도 버리자, 이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바디 루틴을 내가 갖추고 싶다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BTS라고 하는 기본적인 3자 구조 이걸 가지는 게 우리가 안정적이고 완전한 인간에 가깝기 때문에 세 가지 영역을 다 같이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긴 한데 네. 이 습관의 루틴의 내용이 복잡하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바디 루틴을 나만의 바디 루틴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네. 막 팔굽혀펴기를 매일 50개씩 하겠다 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습관 전문가는 매일 이 바디 루틴 하나 바디 루틴이 뭐냐면 그냥 팔굽혀펴기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 예 하나 하고 끝. 그래서 오늘 목표 달성 이렇게 네.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 탤런트 루틴으로 독서를 자기가 목표로 가지고 있다면 네. 막 20페이지 보는 게 매일의 우리 목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 읽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명상 루틴을 한다 그러면 거창하게 막 한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눈 감고 뭐 명상 음악 틀고 가부좌 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업무와 업무 사이에 눈 감고 잠시 호흡 고르기를 한 5분 정도 하는 네. 이게 전부인 이렇게만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왜? 일단 자기 몸에 뭔가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을 해야 되는데 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단 쉬어야 되고 부담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고 거창하지 않은 그런 루틴을 목표로 삼는 게 좋겠다. 아 근데 그럼 이제 그렇게 팔굽혀펴기 한 개처럼 그리고 정말 짧고 작은 루틴이면 상관없는 거예요? 네네. 그게 나중에 이제 조그맣게라도 하면은 그게 습관이 돼서 네. 자기도 모르게 필 받을 때는 오히려 막 30개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강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갖추는 거죠. 네. 근데 30개를 애초에 기준으로 삼으면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내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네. 오늘 지치고 지금 힘이 빠졌는데 어떻게 30개를 내가 하나 내일 하지 뭐 하다 보면 또 작심삼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책에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BTS 사례들을 넣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먼저 이제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죠. 네. 이제 스즈키 이치로 선수. 네. 이분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바디 루틴에 해당할 것 같은데 네. 이분이 가진 루틴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스즈키 이치로 선수는 옛날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는 그 국제적인 야구 네. 경기가 있죠. A매치. 네. 그때 제가 이제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친구라서 제가 좀 그 이후로도 책을 많이 보고 유튜브도 연구하고 이 사람 영상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왜 인상이 깊었냐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한국하고 붙어서 졌는데 네. 져서 막 빡친 모습, 막 네.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모습, 그것 네. 때문에 한국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저 일본 뭐 쪽발이 어쩌고저쩌고 네. 하면서. 네. 근데도 그때도 아무도 실력은 무시하지 못했어요. 워낙에 잘하고 잘 치고 성관이 좋기 때문에 다들 와 진짜 인상 깊네. 근데 나중에 메이저리거 그때 당시에도 메이저리거였는데 워낙에 입지전적인 진짜 명예의 전당에 지금 올라갈 그 명단으로 대기 중이거든요. 네. 동양인 최초입니다. 와. 그 정도로 근데 그 왜소하고 키가 170 얼마밖에 안 되는 그 선수가 190 막 어마어마한 체구와 엄청난 체력을 가진 미국 선수들하고 경쟁해서 단연 그 메이저리거로서 명예의 전당에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거죠 이건.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게 됐고 그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도 눈여겨봤던 게
끊임없이 스트레칭을 하더라고요. 경기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굽혀요. 뭐 이렇게 스트레칭, 무슨 발레리나 보는 줄 알았어요. 남자인데도 너무너무 유연하고 계속 굽히고 막 그 도루 하려고 준비 중인 자세에서도 일루에서도 계속 뭔가를 스트레칭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인간은 참 특이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프로 야구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 중에서, 운동선수 중에서 가장 BTS 세 가지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의 유일한 독보적인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게 됐습니다. 이분이 실제 하고 있는 루틴은 어떤 루틴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질문하셨듯이 운동선수니까 바디 루틴만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바디 루틴은 기본이고 이제 자기 최면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스피릿 루틴도 있고 탤런트, 자기 역량, 기본적인 그 자기의 그 타격 솜씨를 가꾸는 그런 루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바디 루틴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바디 루틴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스트레칭과 또 웨이트 리프팅, 이렇게 우리가 바디 빌딩 하는 그 웨이트 리프팅은 아니고 그냥 기구를 써서 무게감 있게 하는 그 두 가지, 이 두 가지인데 특히 스트레칭에 굉장히 이 사람은 주안점을 두거든요. 거의 발레리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의 그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그 야구 그 대기실 이런 데서도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계속 한대요. 1시간 이상씩. 시합 전에도 1시간씩 한대요. 스트레칭을. 왜 그렇게 스트레칭을 심하게 하냐? 라고 물어보면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이 스트레칭을 충분히 안 해놓으면 몸이 경직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민첩하게 도루나 이런 이 사람은 거의 도루왕이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순발력 있게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충분히 유연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뭐 이렇게 갑자기 무리한 동작 때문에 뭐 어디가 결리거나 어디가 삐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스트레칭을 이미 충분히 하는 습관이 있기, 루틴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많은 경기를 수십 년 동안 치르는 동안 부상 때문에 결장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야,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원래 부상을 먹고 사는 게 이 프로 선수들이잖아요. 일단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스트레칭 루틴이고, 그다음에 이 웨이트 리프팅도 많이 하는데 이건 이 사람은 이제 근육을 벌크업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거 운동 범위를 키우기 위한 웨이트 리프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용적으로 쓰는 게 이제 월드 윙 머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일본 사람 전직 올림픽 선수가 만든 개발한 운동 기구래요. 일본 사람의 어떤 체형에 맞춰서 그렇다고 이게 아까 근육을 막 키우기 위해서 쓰는 그 웨이트리프팅 기구가 아니고 그 어떤 신체의 운동 범위 일종의 유연성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구인 것 같아요. 이것을 무려 똑같은 90년대 뭐 최신형 모델을 마다하고 자기 몸에 최적화된 90년대 모델을만 고집하고 그걸 무려 한 대도 아니고 엄청나게 비싼데 세 대나 놔둘 때 자기 집에 하나, 연습장에 하나, 또 다른 어떤 홈구장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월드윙 머신을 쓰면서 똑같은 그 운동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전형적인 루틴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왜 똑같은 기구를 비싼데 세 군데나 두고 하냐? 그러면 내가 출장 가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봐도 그 사람의 바디 루틴이고요. 그 다음에 스즈키 이치로의 탤런트, 자기 역량을 키우는 루틴은 엄격한 시간 관리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이죠. 얼마나 규칙적이냐면 이 사람은 뭐 타격 연습은 이런 건 1년 365일 중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363일을 매일 배팅 센터 엄청 먼데 거기까지 다녀서 2시간씩 배팅을 했대요. 근데 그 이틀 3일 쉰 것도 신정 연휴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장이 문을 닫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규칙적이고 꾸준함을 발휘하는데 특히 이 사람은 아내가 지금 전속 매니저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예를 들어 토스 때 빵을 굽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빵은 2분 25초의 그 토스트기에 열을 맞춰놓고 데우는 시간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스 빵은 1분 55초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한 빵을 먹고
있는 동안 나머지가 식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잔열까지 계산해서 엄격하게 먹기 위해서 이 정도로 시간 관리가 철저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엄격한 탤런트 루틴이고요. 마지막으로 스피릿, 이 사람의 그 정신, 네. 마음을 관리하는 루틴은 최면입니다. 최면. 네. 최면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그 중고등학교 때 야구 감독한테 배웠던 최면. 이제 일종의 플러스 사고라고 하는데 아무리 내가 후달리는 투수가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칠 수 있는 건 당연하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암시를 한대요. 두 번째는 이제 항시 이제 막 자리에 섰어도 타석에 섰어도 자기가 투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 직전이네 몰려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임한대요. 그래야 자기가 배수진을 치고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네. 이게 자기 최면 두 번째. 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최면은 집중이래요. 집중을 얼마나 하냐면 자기 자신을 사무라이라고 생각한대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타법이 보면 사무라이 타법이에요, 전형적으로. 네, 보셨죠, 그 사진. 이 사람은 그 배트를 검처럼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요, 느낌이. 네. 서양인들은 뭐 이렇게 우직하게 막 든다면 이 사람은 뾰족하게 들어요, 검처럼. 그래서 마치 들고 있는 모습이 검을 들고 있는 사무라이 같은 인상을 주거든요. 실제 예, 그 이치로 사진 검색해 보시면 다 사무라이가 검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무라이의 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집중을 말해요. 그래서 사무라이의 검은 이 검으로 내가 모기도 두둥강 낼 어떤 집중력.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 장갑에는 집중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야. 그래서 집중을 그래서 마치 투수가 상대방 네. 사무라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한판 붙어보자 내가 너를 쪼개버리겠다 거의 그런 수준으로 임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의 예리함과 정확도가 거의 이 사람은 예고하고 치거든요. 예를 들어 3루수 사이를 비껴가는 안타를 내가 겨누수 치겠다라고 예고하면 정확히 그리 보낸대요. 야. 그 정도로 그 조율감과 집중력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루틴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선수입니다. 이런 세 가지 루틴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네. 이치로 선수가 된 네, 거죠. 네. 그 이제 레오짱님의 그 루틴도 이제 책에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네. 레오짱님은 어떤 루틴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루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화된 행동 세트가 되면 그게 루틴이 된다. 습관은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네. 루틴은 좋은 건데 그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일어나면 부시시한 채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저의 루틴입니다. 실제로 저는 실제로 어떻게 일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부시시하게 이제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뭐 딴짓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명상을 합니다. 명상. 앉아서. 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은 채로 멍멍한 채로 그대로 앉아서 10분 정도 이렇게 손을 딱 틀고 네. 그러면 우주의 기운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 받고 이제 석가모니처럼 이렇게 하진 않지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를 천기를 다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멍멍한 채로 10분 정도 호흡을 합니다. 호흡. 이때 호흡의 특징은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횡경막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복식호흡이 횡경막인데 네. 사람들이 복식호흡하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배만 부풀리면 복식호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우리 몸의 상단과 하단을 가르는 게 횡경막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사실 폐 밑에 있는 폐를 깊숙이 부풀리다 보면 횡경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횡경막 호흡법은 횡경막을 내리면서 폐를 한껏 부풀리는 호흡 이거거든요, 사실. 나중에 제 책에도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횡경막을 쭉 내리는 호흡을 합니다. 20 카운트 1, 2, 3, 20까지 계속 내립니다. 예, 이게 이제 복식 호흡의 정체거든요. 이렇게 한 뒤에 좀 쉬었다가 다시 내뿜기를 20 카운트까지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될 뿐더러 이완이 되고 메타인지 내 자신이 스스로가 떨어져서 보이게 되는 메타적인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뭔가 그 정말 객관화된 네. 자기만의 깔끔하게 정돈된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저는 주로 하루를 계획합니다. 예, 계획 명상을 하는 거죠, 아침에.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은 주된 일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대충 생각한 다음에 바로 이제 전날 우려놨던 차를 마시고 그 차를 마신 채로 그냥 노트북을 켭니다. 네. 켜고 다다다다 뭔가를 쓰는 거죠. 이게 네. 바로 저의 두 번째 탤런트 루틴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한 30분이나 했다가 화장실로 갔다가 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이제 프로젝트 기간에는 2시간 정도를 다다다닥 쓰면 이게 바로 글 감옥 루틴이라는 탤런트 루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큼 배고플만 하다 그래서 점심시간 됐다 그러면 점심시간 되기 전에 제가 52세트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네. 52세트가 이제 재작년까지는 52세트였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53세트 윤석열 정부 나이로 네. 네. 53세트 이게 네. 제 나이만큼의 세트를 근력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제 집에는 그 윗몸 일으키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53번을 하는 거죠. 많이도 말고 그냥 네. 내 나이만큼은 내 몸을 감당시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자기 나이만큼 내 나이가 늘어가면 54세트 이렇게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30살 때부터 30세트씩 하나씩 올려갔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고 이제 53세트씩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53번 그 다음에 30kg짜리 바벨을 들고 이제 우리가 뭡니까 스쿼시라고 하죠. 네. 예, 앉았다 일어나기를 역시 53번 하면 제법 뻐근합니다. 네. 제법 이렇게 엉덩이가 탄탄해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목 돌리기 뭐 53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팔 운동 53번 이렇게 이게 이제 저의 바디 루틴인 거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BTS를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하고 저녁에 한 번 더 BTS를 하는데 이제 저녁에는 오디오북 듣기 네. 주로 자전거를 타면서 오디오북 자전거를 타는 건 이제 바디잖아요. 네네. 근데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학습을 하는 건 탤런트 루틴에 해당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업무 중간중간에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5분씩 하는데 이게 바로 스위치 명상이라고 하는 명상 루틴. 그래서 BTS 루틴이 아침에 한 세트 저녁에 한 세트 이렇게 갖춰지는 겁니다. 잠깐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작가님을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주는 글감옥 루틴. 네. 그게 제가 보기엔 작가님의 상징적인 루틴. 그렇죠. 같거든요. 핵심 루틴이죠. 이 글감옥 루틴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네. 글감옥 루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금이 후달려서, 현금이 후달려서 만들게 되는 네. 루틴입니다. 그때, 네. 어떻게든 일단 현금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책 계약금이라는 걸 내가 미리 당기게 됐고, 급전처럼. 급전처럼 당기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마침, MBC 성공시대라고 하는 다큐 프로그램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네. 급하면 뭔가 자기 필요한 게 눈에 들어오나 봐요. 네. 그죠. 우주의 어떤 그 기운처럼. 그때 조정래 소설가가, 자기 집필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네. 엄청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 네. 태백산맥을 썼잖아요. 이 사람이. 네. 무려 10권짜리 소설입니다. 대하 소설이죠. 네. 도도한 강물이 흐르듯이 아주 긴 소설이잖아요. 뭐 우리 근대사를 총망라하는 그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려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감옥처럼 가둬야 했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두냐? 자기 집 안방 방문에다가 철문을 달아요. 네. 철문을 달고 밖에서만 열리게 해요. 부인만 열 수 있게 해놓고는 사식이 들어오게 밑에다가 음식만 넣게 삼시세끼만 들어오게 자기가 아무리 안에서 두드려줘요. 화장실 안에 있겠죠. 요강을 넣든지. 하여튼 해가지고 문 열어줘요 하기 전에는 못 나가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자기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문을 안 두드리겠지 부인한테. 네. 네. 내가 이 집필 작업을 끝내기 전에는 석 달이건 여섯 달이건 안 나가겠다. 이 자세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하 소설 10권을 다 그분은 타이핑도 아니고 다 원고지수 네, 손으로 네. 쓰시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10권을 다 끝내신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완전 쇼크를 먹어가지고 내가 저 정도까지는 못하겠다 도저히 엉덩이 종기 생기겠다 네. 저렇게 하다가는 저렇게는 못하지만 또 나는 직장인이니까 짧고 굵게 변형해서 해야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직장인 출근하기 전에 저녁에는 파김치가 되니까 못하고 네. 새벽에 정신이 또렷할 때 한번 해봐야겠다 저걸 그래가지고 새벽 글감옥을 만든 겁니다 제가 뭐 복잡한 건 아니고 새벽 2시간 동안 그때는 음악도 안 듣고 차도 안 마시고 그냥 깨어나자마자 무의식 상태로 앉아서 그냥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거죠.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를 하다 보면 영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걸 이제 터득하게 됐고
그래서 두 시간을 제가 지필 글과목이라고 새벽 글과목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 시간에는 뭐 새벽이니까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출근하기 전에 바짝 두 시간 동안 막 연락에 막 이렇게 신들린 듯이 하다 보면 출근 시간이 오는 거죠. 네. 그러면 와 그때 출근할 때 기분은 정말 째집니다. 마치 세상이 내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기분. 출근을 했는데 와 나는 새벽에 집중하고 뭔가 창작하고 온 창조주의 기분. 네. 니들은 이제 막 일어났어? 오, 다들 하찮아 보이네. 네. 세상이 만만해 보이더라고. 뭔가 이렇게 지구 정복자가 된 네.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 느낌을 한 달 내내 느끼다 보니까 네.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원래는 100일 걸릴 걸 한 달 만에 루틴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있을 때마다 제가 그걸 가동하고 있고 아주 좋다는 거. 그래서 만들게 된 게 글과목 루틴입니다. 처음에 그럼 약간 좀 시행착오라고 할까요? 약간 뭐 이게 처음 마음은 잘 된 게 작업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 거 없었어요? 좀 실패 같은 거? 있었죠. 실패는 당연한 건데 네. 처음에는 이제 엄청 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막 그분이 오실 때까지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네, 기다려. 그래서 아 영감이 안 떠올라서 못 쓰겠어. 네.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 서치 해보다가 네. 하루키. 하루키 네. 소설가 네. 유명하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 씨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자기는 무조건 일단 뭔가를 쓰다 보면 네. 그분이 오신다. 거꾸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은 이 사람도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잖아요. 네. 자기 글 쓰는 게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상 앞에 앉기까지가 너무 힘들대. 그리고 파울로 코엘류라고 하는 우리가 네. 연금술사 저자는 더 심해요. 그 사람은 쓰기가 죽기보다 싫대. 그걸로 돈 벌고 있는 사람인데도 네.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꼼지락. 그래서 오후 2시가 돼야 뭔가를 쓴대요. 근데 그 오후 2시 전까지는 뭔 짓을 하냐? 자기 패턴을 연구해 봤더니 신문도 봤다가 누워있다가 샤워도 했다가 안 하려고 자꾸만 미루다 보니까 오후 2시에야 뭔가를 시작하더라. 네. 항상 그 패턴.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그걸 인정했대. 그래서 아 오후 2시라도 기특하다. 네. 그래서 오후 2시에라도 뭔가를 일단 책상에 앉자라고 정했대요, 이 사람. 근데 하루키도 비슷해요. 하루키도 일단 본인이 너무 쓰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일단 책상에 앉아서 한 시간 동안 버티기를 하자. 네. 이걸 원칙으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 저 사람들도 저렇구나 다르지 않구나. 그러면 나는 더 위안을 삼아야겠네. 그러면 나도 하루키처럼 저걸 목표로 해보자. 그래서 일단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있기. 네, 이걸 목표로 해보자. 그래서 일단 뭡니까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려만 놓자. 두 시간이든 뭐 한 시간이든 그걸 했더니 진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 뭔가 써볼까? 아 되지 뭐 그분이 안 와도 그냥 뭔가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일단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되는구나. 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시행착오였던 거죠. 그러면 그 글과목 루틴 한 있어서 처음부 초창기에 네. 가장 어려웠던 건 어느 파트였어요? 글을 쓰는 거였는지 아니면 자리에 앉는 거였는지 이런 뭐 단계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어요? 일단 앉는 건 뭐 앉으면 되니까 네, 네. 쉬웠는데 그분이라고 하는 그 유혹.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 된다. 네. 왜냐면 빨리 팔리지 않으면 제가 미리 땡겨놓은 계약금을 변제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팔리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네. 물론 그 전에 저자들을 많이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준 경력이 있어서 저만의 공식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팔린다.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 라는 공식을 형성해 놨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착각을 한 게, 그분, 이 feel, 뭔가 영감,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팔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쓰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 이게 영감을 기다려야지라는 그 착각.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망설였는데 사실은 쓰고 보니까 좋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일종의 근육 자극에 의해서 네. 뭔가 더 살고 싶은 생동감이 일어나는 원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오프라 윈프리, 세계적인 토크쇼 네. MC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네, 그쵸? 네. 그 이제 오프라 윈프리도 루틴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네.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나요? 네.
네, 오프라 윈프리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인데요. 네. 어떻게 좋아하게 됐냐면 사연이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영어 강사 출신 아닙니까? 영어 강사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해야 됩니다. 뭘로? 저는 국내파니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내가 네이티브 스피커도 아닌데 토익 만점을 많았는데 야, 너 발음 왜 이렇게 후져? 아니면 최신 뭐 이런 용어 모르네? 이러면 무시당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계속 영어 강사 할 때도 아침 저녁 출퇴근 할 때마다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만의 어떤 듣기 클립을 많이 만들었어요. 휴대폰에다가 넣어놓고. 근데 그때 주로 인용했던 사람들이 발음 좋거나 네. 좋은 말 많이 하거나 네. 이런 유명 인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개발의 화신이거든요. 거의 네. 사실은 굉장히 부유하고 어렸을 적에 소녀일 때 성폭행을 네. 사촌한테 당해서 임신까지 했어요. 네. 심지어 12살짜리가 그래서 낙태 수술까지 하고 거의 인생 막장이죠. 거의 고아 수준의 삶인데 그 자기를 지켜 후견한다고 했던 사촌들이 다 막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네. 많이 하고 거의 막장 드라마에 진짜 인생 밑바닥 출신인데 지금은 세계적인 유명인사에다가 부자 순위 세계 포브스지가 선정한 부자 순위로 여자로는 단연 1등 그 정도로 엄청난 부를 일궜거든요. 네. 그 거기에는 뭔가 자기 개발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영어 그 명언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루틴이 많구나 라는 네.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루틴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유가 너무 평범한 루틴이에요. 평범한데 본인은 그걸 굉장히 원칙적으로 꾸준하게 실천한 거죠. 그게 뭐냐면 독서. 책을 꾸준하게 읽고 거의 매니아, 독서 마니아 수준이고 명상, 이것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명상을 거의 마니아 수준으로 해요.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이 뚱뚱하잖아요. 뚱뚱한 흑인이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관심 많다 보니까 다이어트 루틴도 있는데 다이어트는 여러 번 실패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이어트 살 빼는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건강이 목표다 해서 이제 식단 조절로 바꿨거든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 토크쇼에서 북클럽을 만들잖아요. 네. 이것도 루틴과 상관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이제 자기가 그렇게 자살 충동도 일고 네. 뭐 성폭행도 당하고 굉장히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 보냈는데 그때 자기를 케어해주던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네. 그 외할머니가 유일하게 야 너 불행하지 않게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하고 두 번째 책 열심히 읽어라 이것만큼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게 했대요. 다른 건 다 풀어줘도 네. 독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책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느낀 게 아 이게 우울한 나의 현실 이상을 체험하게 하는 어떤 의식의 확장이 일어나더라 이런 걸 독서를 통해서 많이 느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이제 굉장히 맹신하게 되고 책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받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나중에 오프라 윈프리 쇼가 막 전 세계 수천만 구독자를 시청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거기다가 아주 대놓고 한 시간 내리 독서 토론을 시킨 거예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그때 시크릿이라는 네. 책이 있었거든요. 네. 무명이었어요. 아무도 무시하던 사람이고 되게 영매같이 막 하얀 머리에다가 약간 무당같이 네. 서양 무당처럼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랬는데 오프라 윈프리 영성에 관심도 많은데 책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때 시크릿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채택을 한 거예요. 독서클럽이 한 달에 한 번 책 한 권을 선정하는 건데 네. 시크릿 론다 번 시크릿 해가지고 이걸 딱 올해 이번 달 책 The Book of the Month 네. 이거에 선정을 한 거죠. 와. 그래서 이제 아예 저자를 불러가지고 토론 이렇게 기조 설명을 듣게 하고 사람들과 독서 토론을 시킨 거죠. 그래서 대박이 난 겁니다. 그 책이 전 세계 수천만 부의 시크릿 열풍을 일으켰고 네. 심지어 이제 나중에 오프라 윈프리 쇼 막 방송이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엄청난 시청률을 발휘하게 하는 그 건데 하여튼 이 사람이 자기 북클럽에 소개한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래서 북클럽에 어떻게 하면 소개 좀 돼볼까 하고 섭외도 장난 아니었겠죠. 네네네. 거기에 이제 뜬 사람이 닥터 필이라고 긍정의 화신인 그 정신과 의사 그 사람도 그랬고 네. 엄청난 사람들이 북클럽을 통해서 스타가 됐어요. 뭐 그다음에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예, Awaken the Giant Within이라고 하는 토니 로빈스, 예, 토니 로빈스 그 사람도 뭐 그런 경로를 통해서 유명 인사가 됐고 이렇게 많은 스타들이 북클럽을 통해서 발굴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 북클럽은 사실은 오프라 윈프리의 독서 루틴 때문에 자기가 만든 거죠, 만든 코너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지 오프라 윈프리 아까 이제 명상을 좀 열심히 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얼마나 이 명상을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가요? 예, 이 사람은 이제 명상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네. 매일 아침마다 그 20분씩 매일매일 명상을 집에서 하고 오고요. 네. 자기가 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차린 회사가 있거든요. 네. 오우라고 네. 오프라의 오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네. 오우 했는데 이것도 사실 로고 자체가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보면은 뭔가 종교 같은 그런 로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명상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원들한테도 강제로 오전 9시 업무 시작하기 직전 네. 직전에 한번 명상을 시켜요. 네. 강제로. 자 여러분 일손을 놓으세요. 명상의 시간입니다. 그럼 다들 눈 감아야 돼. 안 감으면 네. 잘리지. 오는데. 네. 그랬다가 또 오후 4시 한번 더 해. 자 여러분 점심 먹고 이제 나른하신가요? 한번 더 눈을 감겠습니다. 일손을 놓으세요. 회의 그만. 이렇게 하고 또 한번 하는 거. 이 정도로 자기 직장에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일터도 다 명상 센터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지킵니다. 자기가 해도 좋으니까 이제 네. 직원들한테도 이제 시키는 네. 거군요. 네. 그 잠깐 이번에 루틴 책을 쓴 저자로서 네. 우리 삶에 루틴이 필요한 이유 이걸 한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칼 융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네. 그 지배한 우리의 삶이 바로 운명이 된다. 아, 좋은 말 아닙니까? 아, 네. 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습관이죠. 그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되는 것이 루틴인데 이 루틴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려면 그걸 의식적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습관들이 자동 세팅으로 발현이 되면 그야말로 칼 융이 얘기했듯이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반드시 여러분이 습관으로 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사실은 내가 이거 꼭 해야지 라고 하면 신경을 쓰게 되고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루틴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바로 명상 하고 했듯이 네. 그러다가 바로 그냥 차 한잔 마시고 바로 그냥 긁어먹으러 이렇게 하듯이 여기에는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준비 과정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도 안 들고 어떤 하여튼 자원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자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효율이 좋겠죠. 뭔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늘 그런 생산성을 발휘하고 있는 거니까 매우 좋은 겁니다. 그래서 루틴을 자기 자동화된 행동 세트를 반드시 갖추시면 굉장히 삶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 작가님 책 보고 나도 루틴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이 네. 아마 드실 것 같은데 네. 삶을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바꾸고 싶다면은 한번 이 루틴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가이드를 좀 주신다면은 네. 어떤 루틴을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네, 제가 옛날에 이제 위즈덤 하우스라고 하는 네. 그 자기개발 넘버원 출판사 대표님에게 영향을 좀 받았는데 네. 그분은 자기개발의 화신이거든요. 네. 책도 엄청나게 보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그 역량 있는 뛰어난 리더가 되려면 네. 프로듀서의 입장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대요. 소비자의 관점이 아니라 네. 창작자의 관점. 그걸로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지치고 힘들고 하니까 뭔가를 소비하거나 누리거나 그냥
향유하는데 바쁘죠. 그렇죠. 유튜브를 봐도 네. 그냥 아 좋은 말이네. 우리 성장일기라고 하는 훌륭한 네. 유튜브를 봐도 듣고 흘려버려요. 네. 흘려버려. 네. 그냥 좋은 말이네. 그래 부동산 투자 한번 해볼까? 그랬다가 까먹어. 네. 실천 안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그럴 게 아니라 뭔가 요점 정리를 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변형해서 다시 한번 창작을 하고 이런 식의. 창작자의 관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창작자로 살아가고 싶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도 이왕이면 책을 보더라도 그냥 대충 이렇게 슥슥 보거나 오디오북을 듣더라도 대충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반드시 내가 이거 가지고 뭔가 제2의 창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창작자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냥 흘려 듣지 않게 됩니다. 네. 저는 강의를 하나 듣더라도 반드시 정리합니다. 네, 메모로 정리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내 것으로 변형할까 2차 가공을 한번 한 뒤에 to do, to think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내가 재고해 볼 사항 요점 정리 이것도 네.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to action 내가 이것도 한번 이걸로 행동을 해볼까? 이렇게 정리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본계적이라는 책도 있지만 네. 본 것을 요약하고 네. 그다음에 깨달은 것을 적고 그다음에 적용할 것을 네. 또 한번 생각해본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들은 본 것만 합니다. 네. 거기서 두 스텝을 더 나가야 되죠. 바로 이게 창작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루틴을 이왕 만드신다면 네. 저는 적극적으로 창작자의 루틴을 갖추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한 성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저의 창작의 루틴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오디오북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동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책을 따로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오디오북은 그냥 오디온이나 무슨 뭐 윌라나 이런 서비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뭐 예스24나 교보문고나 리디북스 같은 전자책에서 듣기 펑션, 듣기 그 기능을 말합니다. 네. 저는 주로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전자책을 종이책 잘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자책으로 듣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1.2배속 혹은 1.4배속의 수진이 모드, 아 예쁜 여자 목소리 모드로 네. 자주 듣습니다. 네. 그러면 수진이가 나를 위로하는 네. 아주 다정다감한 느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진이의 나긋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컨텐츠를 네. 즐기다가 갑자기 이건 필 받아, 좋아 그러면 보도 셰프의 이기는 습관 좋아 이 대목 네. 잠깐 멈춰 밑줄 쫙 손가락으로 긋습니다. 전자책이니까 네. 손가락으로 긋고 뭐 하이라이트 다 하고 메모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듣기로만 끝나지 않고 순간적으로 창작자로 네. 변신할 수 있는 껀덕지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근데 이제 오디오북의 좋은 점은 이동 중에도 되거니와 속도를 빨리 하면 거의 하루 빠른 얇은 책은 하루 만에도 다 읽고요. 네. 뭐 웬만한 책은 이틀 만에도 다 한 권 읽습니다. 이 종이책으로 읽으면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그쵸. 책 한 권 떼려면 그것도 그쵸. 잘 손이 안 가요. 다시 펼쳐야 되니까. 근데 이건 짜투리 시간에 이동하면서 그냥 계속 듣는 거거든요. 뭐 지하철 뭐 타기 전 아니면 화장실 가서도 듣고 볼일 보면서도 듣고 하니까 진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저는 몇 줄 메모해놨던 걸 나중에 이건 저의 비법인데 나중에 따로 연락 주시면 네. 자세히 알려줄 텐데 네. 따로 그 몇 줄 쳐놨던 것들만 한꺼번에 텍스트로 정리합니다. 자동으로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네. 저는 창작자의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걸 단순히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저의 글감옥 루틴 할 때 다 그게 재료가 됩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갖다 쓰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다 표현을 바꿔줍니다. 아니면 뭐 팩트 자체는 저작권에 안 걸리거든요. 네. 어떤 소스나 뭐 데이터적인 네. 것은 그대로 갖다 써도 돼요. 출처만 밝히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가공하거나 저의 글감옥할 때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전날 이동할 때 들었던 것들이 나의 그 다음날 창작의 소스가 됩니다. 이게 바로 창작자의 삶이죠. 네. 이게 저의 기본적인 루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왕 루틴을 만드시려면 소비자의 루틴이 아니라
창조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갖추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창작자 네. 루틴. 야, 네. 그걸 지금 얼마나 동안 해보신 거예요? 그 창작자의 루틴. 창작자의 루틴은 그때 이제 첫 책 쓰고 나서부터 해온 거죠. 작가님이 그러니까, 성장의 원천이네요. 네네, 저의 성장의 원천은 15년 이상을 유지한 제가 이제 15년 동안 18권을 직접 쓰고 두 권을 번역해서 20권을 낸 거거든요. 네. 제 이름으로 20권을 네. 15년 동안 내게 됐고 그게 다 모두가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것은 공식도 있지만은 네. 그 공식이 적용되기까지는 그걸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산을 할 때는 남들처럼 고통스럽게 생산한 게 아니고 창작자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전날 다 퍼놨던 그 우물물들이 그 다음날에 저의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하게 됐고 그 한 사이클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되게 쉽게 모든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저만의 루틴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루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된 겁니다. 네, 그대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교보문고, 제가 좋아하는 교보문고가 네. 있습니다. 다른 서점도 사랑하지만은 네. 교보문고는 이제 창업 이념이 좋거든요. 네. 그 신창재 창업장가? 예, 네. 그 회장님이 교보 생명, 원래 보험사였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노른자 알짜 땅이 광화문 1번지거든요. 네. 거기가 광화문 교보문고 자리잖아요, 네. 지금. 어마어마한 부지에 그 만평 가까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부지의 알짜배기 땅을 돈 안 되는 서점으로 지금 몇십 년째 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 그룹사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대요. 그거 뭐 어디 좋은 걸로 임대를 주고 나가면 훨씬 많은 돈을 벌 텐데 왜 이익률이 박리다매인 서점을 그렇게 운영하냐. 그래서 창업자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 나는 문화사업으로 사회에 뭔가 베풀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친 사람들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잠깐 책 보면서 쉬어가는 공간을 주고 싶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를 사랑하게 되는데 네. 교보문고에 그 모토가 있습니다. 슬로건. 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거 있습니다. 그걸 제가 패러디해 가지고 네. 만든 말이 사람은 루틴을 만들고 루틴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명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영어 강사 출신이니까 People make routines and routines make people 이렇게 영어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네. 그만큼 내가 루틴을 정해서 세팅을 해놨다면 그 루틴이 나중에는 나의 운명을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루틴을 만드실 때 네.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BTS 루틴이 중요하다고. 왜? 삼위일체라고 하는 완벽한 모델로 습관을 만들면 내 삶이 균형감 있고 되게 안정감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치우친 몸만 하는 거 뭐 운동만 하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운동 몸도 건강도 챙기시고 나의 역량도 키우시고 나의 영성도 가꾸시는 이 BTS 루틴으로 반드시 이 책을 보고 힌트를 얻으셔서 나만의 루틴을 만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고 루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루틴의 저자 레오 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